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공차 신메뉴 4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차 신메뉴는 제주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인데요. 이쪽부터 제주 당근 밀크티, 제주 오름 밀크티 펄, 유채꽃 토마토 스무디, 그리고 까망돌 흑임자 스무디, 요렇게 4종입니다. 7월 17일까지 요 신메뉴를 드시면 스탬프 3배 적립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밀크티 종류부터 먹어볼게요. 제주 당근 밀크티. 요거 가격은 4,900원이고요. 당도 설정하실 수 있고 저는 50%로 고정해왔습니다. 색상이 너무 예뻐요. 당근 빛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드러운 약간 살구빛을 띠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당근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자스민 그린티 그 기본적인 밀크티 맛? 그 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당근 맛이 나긴 하는데 되게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맛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당근 주스 그런 맛하고는 또 다른 맛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밀크티 맛은 기존의 우유로도 느껴볼 수 있는 밀크티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데 당근 우유는 생각해보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말 신선한 그런 맛이에요. 되게 건강해지는 맛? 그런 느낌입니다. 당근 자체가 워낙에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당근 맛이 막 확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근 음료긴 하네 요런 느낌은 들거든요. 저는 당근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뭐 괜찮기는 한데 뭔가 내 돈을 줘서도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당도는 50%로 하니까 적당히 달달하니 당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제주 오름 밀크티 펄. 펄이 기본적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300원입니다. 저는 당도 설정 50%로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주 특산물인 말차를 활용해서 만든 밀크티 같은데요. 이게 특산물도 특산물이지만 이 비주얼도 요거는 제주도 오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차가 밑에 좀 많이 가라앉아서 요거는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은 민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녹차와 민트의 만남? 이건 뭔가 먹어보지 않아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녹차, 민트 둘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녹차 맛이 되게 진하게 느껴져요, 일단. 그리고 펄이 들어가서 얘보다는 뭔가 꽉꽉 채워진 그런 맛이 느껴지고요. 민트 맛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민트 맛보다는 녹차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한 7대 3의 비율인 것 같아요. 녹차 맛이 7 정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민트 맛이 한 3 정도? 이 마지막에서 좀 민트에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민트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예상했다시피 정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그리고 당도 설정 50%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과하게 달지도 않고 요거보다 더 안 달았으면 그 말차의 쌉싸름한 맛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안 달았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딱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녹차 라떼에다가 민트 몇 방울 떨어뜨린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녹차 라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또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은 유채꿀 토마토 스무디. 요거 가격은 5,500원이고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약간 토마토 색상이라기보다는 복숭아 빛깔 요렇게 생겼는데 토마토라서 그런지 살짝 층이 생기고 있고요. 밑에는 더군다나 이 그 알로에? 알로에가 들어있어요. 이건 펄이 아니라 알로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마토 생과일 주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왜 캔으로 나오는 토마토 음료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생과일은 좋아하지만 그 캔 음료 그 토마토 주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별론데요?
그리고 알로에가 아삭아삭 씹혀요. 근데 그 펄의 쫀득한 느낌은 아니고 진짜 알로에 약간 좀 서걱거리는 요런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달달한 맛이 이게 꿀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달달한 맛이 그 꿀의 달달한 약간 향긋한 달달한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토마토 생과일의 그런 토마토 맛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어요. 전 이것도 불호입니다. 이번 공짜 신메뉴는 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메뉴들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세개다 재구매해서 없고요. 마지막 요거 흑임자 까망돌 흑임자 스무디 요거에 기대를 걸어볼게요. 요거 가격은 5,500원이고요. 비주얼이 제주도의 까망도를 연상시키는 요 위에 쿠키가 또 올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흑임자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재활용할게요. 고소해. 요건 맛있네요. 요거는 흑임자의 그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그 쿠앤크 과자에서 느껴지는 달달함. 쿠앤크랑 흑임자랑 5대5로 적절히 섞인 그런 맛입니다. 맛있는데요? 약간 흑임자 때문에 할매 입맛이신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 쿠키 맛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네개 중에 가장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음료예요. 요건 맛있네. 요거는 흑임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쿠앤크, 요런 맛들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그 쿠키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다 보면 이 씹히는 맛도 있거든요. 요거는 재구매해서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공짜 신메뉴 4종 함께 해봤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번 신메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나뉘어지는 그런 메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부감이 느껴지는 재료들은 없었지만, 재구매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구매해서 있는 거는 제 마지막에 먹었던 까망돌 흑임자 스무디 요것만 다시 먹을 것 같고, 나머지는 또사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